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발음이 이상했죠.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그 전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7월 16일 날 이제 국민청원을 올릴 내용을 홍보하고자 이 챌린지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빨리 허락을 해주신 잉카닷컴 대표님과 안녕마이카 대표님께 챌린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잉카닷컴 구독자분과 안녕마이카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잉카닷컴이랑 안녕마이카 댓글에다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대표님들이 보시고 이제 챌린지를 이어받아 주실 거고요.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매물을 당할 수 있는 경로를 막기 위해서 유명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만 쳐도 나오는 법원 경매 사이트부터 이런 사이트 자체를 폐쇄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일만으로도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7월 16일 날 국민청원에 올라갈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고정 댓글에 국민청원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 찢기 챌린저라고 이름을 적기 때문에 다리를 찢으면서 이 호소문을 읽고 이제 다음 분을, 이제 연연형이 있으신 다음 분을 지목을 하면 받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챌린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다리 찢기라고 이제 그 지었는데요. 제가 다리 찢기를 정말 못합니다.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좀 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최대한 찔릴 만큼 찢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찢어지겠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네, 나무 팀장님 도와주세요.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요즘 의자 좀 잡아주세요. 안정상의 위로 여기 잡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이게 한계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이 챌린지 영상을 보시고 허위매물 사이트 폐쇄와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받는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피해가 발생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소위코 외양간을 고치는 수준도 이미 지났습니다. 사기당하시는 피해자분이 제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한 허위매물 사이트 폐쇄 및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사기 방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위험하네. 아직 사실 두 줄이 남았는데 더 하다가는 정말로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얼굴 빨개졌죠? 제가 다리를 많이 못 찢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두 줄 읽어드리면, 이 챌린지는 피해자의 찢어지는 고통을 이제 공감하고자 만든 다리 찢기 챌린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든 챌린지에 동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목받으신 잉카닷컴 대표님, 안녕마이카 대표님, 정말 좀 우스꽝스럽고 창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허위매물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양해 구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힘들지만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잉카닷컴 대표님이랑 안녕마이카 대표님의 선양, 말도 꼬이네요. 선한 영향력을 좀이라도 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도 이 밑에 고정 댓글에 그 국민청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들어가서 청원해 주시고요. 잉카닷컴이랑 안녕마이카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그쪽 잉카닷컴이랑 안녕마이카 사이트 아무 영상에다가 댓글 복사 붙여넣기 이걸 해주시면 이제 잉카닷컴 대표님이랑 안녕마이카 대표님이 이걸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호소문은 바로 그 더보기에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허위매물 피해자가 안 나올 때까지 또 이런 사이트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경로가 없어져서 허위매물 피해자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또 피해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리 찢기로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는 다리 찢기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